정리하시죠.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먼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검사장님들을 비롯한 관내 모든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박영진 전주지검장님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전주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화면에 보시듯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두 당사자가 본인들을 향한 이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러더니 나한테도 이런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냐고 검찰개혁이 미완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작태다.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동 직후에 민주당은 전정권 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검찰 수사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 동맹입니다. 전주지검장님. 네.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자, 다음 장.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건 살펴보면 크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돼서 매달 월급 800만 원, 집값 집세 350만 원 해서 총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그런 혜택을 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그럽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간매직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장. 문 전 대통령 딸과 관련한 뭉칫돈 의혹 역시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딸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이 돈이 대체 어떤 돈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설명이 가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저 책을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디자인 대가가 1억 원입니다. 또 다른 1억 원은 문 전 대통령 대신 인세를 받은 것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출판사에서 돈을 빌린 거라고 합니다. 인세를 왜 딸한테 보내고 출판사에서 돈을 왜 빌려줍니까? 자,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 본 채 그냥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렇게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본인들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정치 보복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자, 지검장님께서 일선 검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엄격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지검장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생각이나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